네, 실제 보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13층이고요. 실제 여기 현장을 예약하시는 겁니다. 낮은 층, 저층 아니고요. 고층입니다. 13층이고요. 대로변이 있습니다. 평생 막힐 일이 없습니다. 자, 오피스텔 등기가 아닌 주택 등기로 1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현장인데요. 입주금 또한 저렴하게 2천만 원입니다. 1억대 3룸이 지금 오피도 아니고 주택 등기라는 거. 자, 위치는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이고요. 교통편은 수인분당선 숭해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가능하고요. 인하대병원 아실 겁니다. 인하대병원에 도보 5분이면 가능하고요. 학군 또한 초중고가 도보 5분에서 10분이면 각각 이용이 가능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차로 이용하시면 인천 IC가 1분이면 진입로가 가까이 있어서 서울로 출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오늘의 3룸 1억대 현장 전실 현관부터 빠르게 만나볼게요. 전실 현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발장 총 3칸 잘 들어가 있고요. 거울까지 넣어서 나가실 때 한 번 더 체크가 편할 것 같고요. 타일 마감 처리, 3인용 중문이네요. 안쪽 들어오시죠. 자, 오늘의 집은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집이에요. 집에서 대각선으로 인천 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심지어 인하대병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자, 거실 사이즈는 1억대 집이 거실 사이즈가 몇 정도 보이시나요? 대부분 3200, 3400 아닌가요? 여기는 3900이나 나옵니다. 거실은 크게 잘 빼있어요. 다 방대로 다 클 수는 없지만 거실은 3900 나오는 거실이고요. 소파는 딱 4인 소파까지 딱 알맞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반대편 TV 앞돌 자리도 굉장히 잘 뺐고요. 70인치, 뭐 80인치 TV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보입니다. 자, 반대편 주방 한번 볼까요? 이동식 식탁입니다. 4인 식탁 고급스러운 거 좋은 거 있으시면 가감하게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신다 하시면 이쪽에 의자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2인 식탁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아쉽게도 3단 냉장고는 안 돼요. 양면 냉장고 또는 2단 냉장고만 들어갈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요리하실 때는 상급 가스쿠탑 또는 전기쿠탑도 가능합니다. 안방 한번 가시죠. 네, 첫 번째 안방입니다. 첫 번째 안방 사이즈 3700 인데요 지금 여기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방 욕실 보시죠. 네, 안방 욕실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수건장 잘 들어가 있고요. 거울 바쁘실 때도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짐 같은 거 드레싱 좀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한번 보시죠. 자, 세탁기 건조기를 가로 또는 세로 직렬로 올리셔도 될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아쉽게도 2400, 2500 나와요. 제일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 쓰기도 괜찮고요. 컴퓨터방, 서재방에도 괜찮을 것 같고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시죠. 메인 욕실 안쪽 깊숙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빼놨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수건장부터 해서 세면대까지 잘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네요. 자,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1억 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현장이었고요. 인천 IC 가깝고요. 인하대병원 가깝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깝습니다. 오피스텔 등기가 아니고 주택 등기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 싶고요. 저층도 아니고 13층입니다. 평생 막힐 일이 없는 6차선 도로를 또 끼고 있네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으면 영상 한번 전화 주시고요. 실제로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